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이용했다 하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자, 김혜경도 이 건에 관련해서 지금 송치가 돼 있고 그리고 배소연 씨라고 이 김혜경의 5급 공무원, 김혜경의 비서에 관련했던 5급 공무원도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리고 다시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와 그 김혜경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썼다. 뭐 거기 샌드위치 또는 과일, 쇠고기, 초밥까지. 자, 그러니까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이 돈을 사용한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맨 처음에 폭로했던 7급 공무원 A 씨, 이 A 씨가 이 핵심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건에 대해서 진짜 핵심이고 본인이 사용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이걸 자 이 그 부패 행위에 대해서 자 여기에 지금 권익위원회에 이재명 관련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익위원회가 직접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착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권익위원회가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다시 이걸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게 되고 자, 이재명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 또한 혐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혐의가 도대체 몇 개인 줄 다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범죄 혐의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혹은 묵인을 했고 스스로도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공직자 부패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자, 권익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날 신고 접수 이후에 이틀 뒤 22일에 부패 심사과에 이 사건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23일 바로 오늘날 조사 담당자가 지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A씨 측은 조사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바로 해당 신고가 심사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당 부패 행위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됐거나 또는 이미 끝난 경우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김혜경의 법화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끝났고 그 이재명 측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면 검찰이 밖에 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이 이재명의 부패 행위 의혹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경찰이 주로 이재명을 많이 봐줬다 하는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핵심적으로 이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과 관련이 없고 자, 이 배소연 씨와 또는 이 김혜경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만 송치하고 재판받고 뭐 이렇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A씨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 집중적으로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사용했던 의혹들. 지금 보면은, 자, 이재명이 자기가 쓰고 있는 전구나, 뭐, 배터리, 뭐,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다 시켰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사오게 하고, 그걸 나중에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때 제수용품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제수용품이나 또 설 때 선물도 이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의 이 아침밥도 이재명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침밥도 이 호밀로 그래서 이 빵을 배달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달치 한 1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밥 식사도 그렇고 자 이 공간에 나와 있을 때는 식사를 다른 데서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배달해가지고 갖다 바쳤다. 그게 말하자면 수라상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수라상.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왕처럼 수라를 대령하듯이 그렇게 해서 뭐 국, 찬, 그리고 여기 뭐 조림 이런 것까지 쫙 준비해가지고 상을 갖다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검찰 수사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 그 권익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이 법인카드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다 하는 이 A씨의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권익위원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A씨는 직접 이 배씨가 이재명의 순회동 자택 이불이라고 하면서 이걸 빨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불도 빨아오라.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을 빨래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본인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옷을 직접 세탁해서 정리한 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배 씨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이 A 씨가 갑질 중에 갑질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휴일날 직접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이재명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언론에 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V 조선과 인터뷰를 한걸 보면은 이 A 씨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서 이재명이 밖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 대접을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느 부서로 배치됐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비서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도 여기에 지금 본인과 그리고 이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로서가 아닌, 그러니까 마치고 와서 사택이나 또는 공간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 개인 물품, 비품, 제사용품까지, 명절에 선물까지 다 샀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공과 사 구분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 A씨는 이재명은 월급을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물품 비품들을 전부 다 이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나중에 맨 처음에 카드는 개인카드로 했다가 나중에 그걸 법인카드로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법인카드 유형 오역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과 관련해서 지금 권익위원회가 바로 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니까, 자, 그동안 이 경찰이 많이 봐줬을 것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과거에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려갖고 보니까, 자, 엄청난 비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거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건도 이 성남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유형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도 이재명과 관련 없다 이랬는데, 그런데 이 A씨가 직접 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를 신고하니까 바로 권익위원회는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혐의도 곧 드러날 걸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혐의는 생활 전체가 범죄가 아닐까. 생활 전체가 그 정도로 범죄 혐의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다음 주에 소환 통보, 오늘 소환 통보를 했고, 다음 주에 또다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 카드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행위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할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정말 걸어다니는 범죄 백화점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